이어서 이번엔 퍼스널 바이오에서 섹션부터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리베이스는 리베이스인데 조금 이전과 조금 다른 형태의 리베이스입니다. 리베이스에다가 I 옵션을 줘서 뭔가를 진행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태의 모습은 현재 모습은 이 모습은 아니에요. 현재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이런 모습이죠.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커밋을 몇 개, about에다가 about 브랜치에 커밋을 몇 개를 더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겁니다. 이런 형태.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만든 커밋들이잖아요. 커밋들 중에서 일부는 딱히 뭐 필요하지 않다 싶은 커밋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커밋을 지우는 건안 해봤잖아요. 이번 에피소드는 커밋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immutable 해서 절대 한번 기록된 것은 지울 수 없다. 절대로 위 변조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번잡해져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 이 실제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가 크게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번잡하게 됩니다. Enormous mess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 정돈의 생활화. 발음이 잘안 되네. 정리 정돈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 정돈을 위해서 commit을 어떻게 지우는가? How to delete commit. Already made. 이미 만들어졌던 commit들 혹은 이전의 previous commit들입니다. 이전의 commit들을 어떻게 지우거나 혹은 or change 하거나 혹은 modify 하거나 혹은 alter 하거나 하는 겁니다. previous change. 원래는 기시의 대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정리 정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밋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시는 모든 데이터가 immutable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딘가는 남아있죠. 그래서 나중에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정돈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트리에서 커밋들을 제거하는 방식.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우는 것이 아니라 딜리트하거나 체인지하거나 마더파이하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리무브 프리비어스 커밋을 프롬 아워 커밋 트리즈. 그러니까 우리의 커밋 트리로부터 이전의 커밋들을 리무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거한다고 해서 이 커밋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어딘가에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정리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해서 이런 형식으로 아직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이두개 화살표로 보이는 이두 개의 커밋을 여기 다른 커밋에다 합쳐서 이렇게 좀더 심플한 다섯 개로 연결되어 있는 커밋들을 두 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줘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이렇게 여러 개의 커밋들을 둘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커밋을 여러 개로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커밋을 합치거나 혹은 커밋들을 스플릿 쪼개거나 합치거나 쪼개는 거. 정확히 말하자면은 커밋을 리무브한다보다는 합치거나 합친다고 하면은 뭐 맹글이라 그럴까요? 맹글. previous commit into one or two. 한두 개의 다른 커밋으로 several commit. previous라면 several commit. 여러 개의 커밋들을 a few. 그죠? a few commit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a few라고 할까요? a few commit 합치는 겁니다. mingle or sum up이라고 할까? or sum up 이렇게 하거나 합치거나 혹은 또 나누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합치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나누는 것도 살펴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항상 키스 공부할 때는 왜 이런 걸 하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기법을 익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를 할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해서 잡다한 커밋들을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더미 페이지 이전에 add a personal bio 해서 about 디렉토리에 me html 해서 me html이라는 파일에 이런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어떤 데이터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about 여기죠. 여기다가 me html 해서 이런 데이터를 넣고 이것만 넣어서 될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같이 넣죠. 카피해서 붙여넣고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죠? 컴퓨터 매스매틱 타이포그래피 컴퓨터 과학과 수학과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는 뭐예요? 이거 뭐 문자학 이러게 되나? 문자 글자의 모양들을 뭐 글자의 모양을 뭐라 그러죠? 폰트와 관련된 학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걸 전공을 했었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것을 이제 add하고 commit하고 그죠? 이렇게 할 겁니다. commit할 때 add html page to personal info 요 데이터를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왔어. 그냥 바로 들어가고 commit 메시지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파일들이 git 브랜치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add html page for personal info 해서 마스터로부터 하나 둘 세 개의 커밋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밑에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거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느라고 막 섞었어요. 섞었다 다시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이전 화면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화면에 이러한 커밋이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섞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거 했고 그런 다음에 더미 페이지 포 메리 메리에 관해서 또 뭘 만들도록 한 게 돼 있죠. about의 메리 html 그죠? 메리 html을 만들고 근데 empty입니다. empty한 상태에서 그냥 요렇게 메시지를 넣고 만들자는 거죠. 메리입니다. 메리 html 하고 여기 아니죠. 엠프티죠. 엠프티. 텅 비어 놓도록 그죠? 비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add commit 해야 되겠죠? commit은 add empty html page 메리 요 내용입니다. 요 지금 복사되어 있죠. 있고 그리고 index html의 링크도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해야 되겠네. 요거부터 먼저 그죠? 메어리부터 먼저 커밋을 하겠습니다. 메어리 커밋 스테이지 한 다음에 엥? 다 지워버렸군요. 그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이번에는 인덱스 HTML의 내비게이션 파트를 이렇게 바꿔주라고 되죠. 그래서 인덱스 HTML의 내비게이션이 없네요. 딱히 그럼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바디 메뉴의 about us 위에다 그냥 올려주죠. 내비게이션. 그래서 수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 페이지, 오렌지 페이지, 레인보우 페이지. 이렇게 뚝뚝뚝 있는데 오렌지 페이지 있고 블루 페이지와 요건 제가 지워버려 가지고 지금 없죠. 블루 페이지와 레인보우 페이지 블루 페이지만 없고 나머지는 있네요. 그럼 블루 페이지만 이미지적으로 하나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제가 뭐 하느라고 작업들 하느라고 지운 거예요. 블루.html 그래서 블루라고 넣어주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내용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다마 이렇게 한 거니까 실제 이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든지는 중요하잖아요. 책가는 좀 책 교재에 있는 내용. 우리 이전에 작업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파일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얘네들을 같이 올려주죠. 올려서 커밋이라고 커밋 메시지는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add a link to 이런 메시지를 주고 다시 커밋을 하겠습니다. 주고 얘도 주고 그래서 커밋. 자, 이렇게까지 커밋을 했으니까 뭘 많이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커밋을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커밋을 했으니까 이렇게 커밋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섯 개의 커밋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그 중에서 좀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을 다른 것과 합치는 겁니다. 얘 있잖아요. 얘 지금 제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얘를 얘에 합치고 그리고 얘는 여기다 가운데 있는 얘에 합치고 왼쪽에서부터 번호를 매긴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2번은 1번 값이고 4번은 3번 값이고 5번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아, 그죠? 합치는 거. 두 개의 커밋을 합치는 거.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git rebase를 이용했습니다. git rebase 다음에 i 옵션을 주고 master.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about 브랜치가 있죠. about 브랜치에서 볼까요? 여기서 git rebase.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그냥 rebase만 했는데 이번에는 i 옵션을 준 거예요. i 옵션을 주고 master를 주면은 이렇게 파일이 지금 이 밑에 이게 뭐냐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 그걸 볼 거랬군요. 그걸 안 해봤네. 보시면은 git log 원라인. git log 원라인 여기 어디 있나요? 없죠? 없군요. git log 원라인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지금 보는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픽픽픽픽스쿼시픽스쿼시 돼 있는데 요것을 이렇게 바꿔주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픽픽픽 다 돼 있잖아요. 요 돼 있는 것을 얘 두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를 스쿼시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해서 최근 순서 이게 가장 최근의 커밋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이전이 되죠. 그러니까 어버 브랜치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죠. 어버 브랜치 다섯 개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섯 개가 밑에 있는 다섯 개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얘 위에 두 개를 합치고 그리 순서로 따지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돼요. 그래서 2번을 1번 값이고 4번을 3번 값이고 5번은 그대로 두고 그죠? 그게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 1, 2, 3, 4, 5번이에요. 2번을 1번과 4번을 3번과 합치고 5번은 그대로 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래서 2번을 1번 값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 열려있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빔이에요. 빔. 빔 여러분들 혹시 다뤄보셨나요? 저도 아주 예전에나 다뤄봤었고 최근에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뭐 빔이라든가 이맥스라든가 나노라든가 뭐 VI라든가 이런 에디터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태고적 있잖아요. 그 고생대라 그러나 백악기인가 그때 쓰던 그런 에디터들이에요. 그 에디터로서 지금 열려있는 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빔을 써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걸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VS 코드에서 이 파일이 열리도록도 제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정하는 방식 어떻게 하냐니까 수정을 할게요. 제가 i를 주면 인스턴트 모드로 바뀌어요. 인스턴트 모드로 바뀐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수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스쿼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얘도 스쿼시. 스쿼시가 뭔지 나중에 또 될 때 섹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저장해서 빠져나오면은 이게 우리가 명령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리베이스 다음에 i 있잖아 i. 이게 인터액티브의 약자입니다. 인터액티브.
대화형으로 해서 뭔가 진행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픽 데이터 스쿼시 그리고 픽 스쿼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스쿼시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얘가 위에랑 합쳐지고 그리고 밑에 스쿼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가 또 위에랑 합쳐진단 말이에요. 얘두 개가. 그죠? 그래서 얘는 합쳐질 애가 없고 그래서 다섯 개가 세 개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두 개의 커밋을 하나로 합칠 때 그때 스쿼시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다섯 개를 하나로 합치겠다. 그러면은 맨 위에만 픽을 두고 나머지는 다 스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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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시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두고 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네 개들을 얘에다 다 합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얘만 픽을 두고 나머지는 다 스쿼시로 바꾸는데 얘의 위치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죠? 빔입니다. 빔. 빔에서 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픽으로 남겨놓고,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합치고 싶은 것은 스쿼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좀 있다고 가정합시다. 다섯 개 있다고 있고 처음엔 다 디폴트는 픽이에요. 픽, 픽, 픽 해서 픽이 다섯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네 개네. 네 개인데 내가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합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와 얘이 셋은 스쿼시로 바꿔주고. 그죠? 같이 둘줄 알았더니 같이 안 됐네. 이렇게 바꿔주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라인을 위로 올려서 여기다 두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픽에 두고 나머지 스쿼시들이 다 여기에 통합이 됩니다. 네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라인을 뭐 위치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빔 에디터에 조작하는 방식,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익힐 필요는 없고 제가 이걸 VS 코드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지금은 일단 제가 그냥 빔을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디폴트로 빔이 뜨고 있어요. 자, 해서 일단 스쿼시 이렇게 두 개로 바꿔줬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바꿨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빠져넣으면 돼요. 저장하고 빠져넣는데 저장하고 빠져넣을 때는 WQ 빠져나옵니다. 한번더 그럼 뭐라고 메시지가 막 뜨죠? 뜨고 위에 그림이 이렇게 박혀버렸어요. 그죠? 막 uncommitted change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림이 이전 그림과 좀 달라졌죠? 어쨌거나 다시 한번더 WQ 그래서 한번더 빠져넣으면은 뭔가가 정리가 되고 조금 정리되는 게 느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뭐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왜한번더 해볼까요? WQ 한번더 했습니다. 세 번까지 했네. 무려 세 번이나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리비사인은 좀 사용법이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이거 리비사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 한번더 다룰 거예요. 지금 수업이 중급 3년차 수업이잖아요. 중급 4년차 과정으로 해서 어떤 GitHub 시간에서 Git 수업 시간에 강제해서 요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어쨌거나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요? 이전에 마스터 위에 다섯 개 있었잖아요. 다섯 개 있던 것이 지금 세 개로 딱 줄어들었죠. 그죠? 세 개로 줄어드는 것이 어떤 식으로 줄어들었냐니까 얘가 남고 Add Empty Page 남고 그리고 또세 번째 얘가 남고 그죠? 중간에 있는 얘와 얘죠. 얘와 그리고 얘. 얘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이 커밋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커밋들이 합쳐진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서 얘가 만들어졌고. 그죠? 그리고 또두 개가 합쳐져서 또두 개가 합쳐져서 또 얘가 만들어지고 해서 다섯 개의 커밋이 좀더 깔끔하게 지금은 뭐가 깔끔해졌는지 우리가 따지기는 애매합니다만은 하여튼 좀더 나중에 봐서 여러분들이 아, 이 커밋들은 필요가 없겠다. 굳이 별도의 커밋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 싶은 것은 이렇게 줄여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큰 프로젝터, 전자위권 프로젝터나 뭐 표준은행 프로젝터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굉장히 산만하게 됩니다. 굉장히 산만하게 되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리비사이를 통해서 여러 개의 커밋들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